이번엔 프로젝트 발표 두 번째로 그 21세기 대학 수학 교육 환경에 대해서 백승진 군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예. 네. 2016년 가을학기 수학사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백승진입니다. 저는 21세기의 수학 교육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하는지, 그걸 코딩을 통해서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동기와 목적을 우선 소개하였고, 그 소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인 세이지가 코딩의 기본 언어가 파이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에 대해 소개한 후 제가 직접 그 교수님이, 이상구 교수님이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공부해보면서 그에 대한 예시를 추출하였습니다. 또 그 공부를 제가 직접 해보면서 느낀 점을 적었고, 그리고 이제, 세이지를 통해서 이상구 교수님이 제공해주신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연구 동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도입기인 현재에 이르러서 산업구조뿐만이 아니라 사회구조가 격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사회 유의미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축적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정보의 암기가 아니라 이미 산재되어 있는 정보의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수학 교육이 문제 해결 속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시대의 흐름과 역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방식으로 수학 교육을 배우고 또 가르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이상구 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정부 정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학 교육에서의 공학적 도구 대안입니다. 여기 보면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새로운 측면에서 도울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체계적인 분석, 해답의 타당성 분석, 오류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하여 수학적 사고력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아래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이에 대해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 목적은 결국 세이지 매스를 소개하는 데 있는데 그 세이지 매스라는 것의 강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타 프로그램과 다르게 설치나 구매가 추가로 필요가 없고 기본 언어인 파이썬 코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프로그램의 설치가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만 제공되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다음에 세이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코딩의 기본 언어입니다. 지금 저희 세대와 다르게 지금의 학생들은 의무 교육으로 코딩 교육을 배우고 있는데 다음에 파이썬 코딩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코딩 언어입니다. 이 파이썬 코딩 언어가 기본 언어이기 때문에 세이지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또 반대로 파이썬 코딩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이지의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이지 매스의 기본 언어인데 가장 세이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코딩들을 설명하였습니다. 또 다음의 자료를 보면 성균관대학교 교수님 서버가 또 네. 있습니다. 네, 추가 정보는 다음에 주소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세이지매스를 활용하면서 일부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예시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았고 그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추가적으로 붙이겠습니다.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그 가장 기초적으로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다음과 같이 수학을 연산해서 또 절대값의 경우는 범위를 나눠서 우극한과 자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워서 풀이합니다. 이때 풀이 같은 경우에는 관점이 우리가 이 우극한과 자극한 개념을 알고 있냐라고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이게 많은 연산 속에서 실수 싸움이 되는 구조가 되는데 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이 문제에서 알아야 하는 절대값의 의미나 극한의 개념에 더 치중할 수 있게 해주고 반대로 어떠한
쓸데없는 계산 실수를 유발시키는 그런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거는요. 그래프를 그리면 그대로 연결되는지 아니면 구멍이 뻥 뚫리는지 이게 여기 와서 찍히는지 금방 보이잖아. 네. 그래프만 그려도 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야. 네.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니까 이걸 점을 찍고 계속 연결시키고 거기서 어떻게 스크립트가 그럴 때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지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본질로 들어가도 된다고. 갑시다. 네. 저 예에서는 사실은 그래프를 먼저 줬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넘어갑시다.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게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위해서 넣은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지금은 제가 일부러 간단한 예시의 그래프를 넣었지만 우리가 보통 문제로 접하는 그래프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래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세이지 메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관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또 함수가 복잡해지면 그리기 불가능한 경우나 아니면 또 그 아, 네. 정확성 또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수를 유발할 여지가 발생합니다. 저는 백구는 그래프를 그렸었어야 돼. 아. 네. 아, 뒤에서 다 하는 걸 배웠잖아요. 알잖아요. 네, 네. 네. 그래프를 그려서 같이 해보고 그랬었어야지. 책에 있는 것만 그냥 가져왔잖아요. 네, 네. 넘어갔죠. 네. 그다음. 네. 뉴턴 메서드. 아, 네, 네. 네. 다음은 뉴턴 메서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게 그 캘큘러스를 배우는 과정에 나오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근사의 과정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나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거 넘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결과가 중요하냐 아니라 이 알고리즘이 중요하지. 저쪽 위에 조금 가봐요. 여기 아래. 계산의 과정보다 결과의 중요성이 있다가 아니고 알고리즘이 있지. 어떻게 하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 Q&A 교수님이 이렇게 반영하라고 하셨어요. 알고리즘이지. 네,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왜 그럴 수밖에 없다. 네. 그걸 알게 하고 그걸 코딩교에서 가르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접근해야지만 실제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지. 네. 결과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니까. 네. 일단 뭐. 뉴턴 메서드 구하지 않고도 결과는 구할 수 있잖아. 네. 그냥 솔브 해라 그러면 바로 나오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왜 우리는 답을 얻을 수밖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캘큘러스 마지막 예시인데, 우리가 이제, 그,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적분을 구할 때, 물론 이 예시는 너무나 유명하고 간단한 예시여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0부터 2파이까지 면적을 표시해 놓으면, 그러면 요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 그게 네. 있고, 이런 계산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금방 그릴 수 있잖아.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수 주고서는. 아, 뒤에다 얘가 있잖아. 세 개 다 있잖아, 이미. 넘어갑시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네. 그 얘를 자기 보여주고, 이거는 그 뒤에 연습 문제인 건데 말하자면, 네. 그것만 딱 가져온다. 아, 네. 그 넘어가요. 그러니까, 고칠 게 많이 있어.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앞부분에는 저희 친구들이 정리했듯이 우리가 그 저기 현대 수학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들이 앞에 보고서에 들어가고, 그럼 인용해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다. 그 다음, 자네가 그래서 실제로 적용해보니까 어떻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잔액계 색깔이 들어가야지. 넘어가요. 네. 통계? 네. 그래서 이제 세이지가, R을 이용해서 통계학의 학습을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다음 이제, 이렇게 어떠한 우리가 분석해야 하는 집단이 있을 때, 물론 이제 개수를 세는 정도는 엑셀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이지메스를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추가 정보를 한 번에, 네, 같이 볼 수 있게, 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랜덤한 집단에서도, 우리가 개수와 함께, 비율을 함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세이지를 통해서는 간단한 오더를 줌으로써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C 언어와의 차이를 조금 얘기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우리가 그 통계학에서 가장 필요한 어떠한 기초 수단 중에 하나가 난수 추출인데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난수 추출의 문제에서도 다음과 같은 긴 코딩과
단 한 개의 오타도 허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수는 단순히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도구가 될 뿐인데 이 난수를 추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코딩과 또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매우 떨어집니다. 반면에 SageMS는 위에 긴 C 언어의 코딩과 다르게 이 샘플이라는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가 난수를 단순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통계학에서 난수 추출할 상황이 많은데 이 단순한 난수 추출의 문제에서 세이지 언어로 단순하게 이 문제를 넘어가고 보다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문제를 제가 한번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제 뭐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이 기존의 손으로 푸는 거에 비해서 오더를 줌으로써 단순하게 그냥 결과값만 단순히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4분. 네,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예시인데 뭐 이것도 앞에 거와 같기 때문에 그냥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ageMS를 이제 코딩을 해보면서 제가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를 다 해봤는데 이걸 해보면서 느낀 점은 재밌다나 신기하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위기감이었습니다. 지금 기성세대에게 있어서 영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코딩은 우리가 배우지 못했지만 지금 젊은 세대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중요성이 더 강조될 텐데 고작 몇 년 사이에 제가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다르게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걸 접하니까 제가 공부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설명한 그 예시들을 보시고 SageMS를 단순한 계산기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age를 단순한 계산기로 보기엔 공학용 계산기와 다르게 우리가 여러 가지 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그 그래프를 또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일반 공학용 계산기와는 다르게 우리가 SageMS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석하고 풀이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새로 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대학 수학 교육에서의 Sage를 활용한 자료들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이상구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또 학생들이 무료로 이용해 할 수 있게 제공해 주신 자료로 대학 수학의 기초 수학인 공학 수학과 캘큘러스 그리고 선형대 수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선형대 수학의 경우는 책으로 완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바로 학습에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학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다음은 공학수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공학수학은 이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는데 또 이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게 또 동영상 강의도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와 같은 콘텐츠이고 이제 공학수학의 특징 자체가 공대생들이 기초학문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일변도의 학습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세이지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등의 직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 속도가 빨라서 공학수학 1, 2의 과정을 기존 학습 방법보다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적분학입니다. 미적분학의 경우도 이제 공학수학과 마찬가지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이는 또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과학대생이 필수로 배워야 하는 캘큘러스를 쉽게 배우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선형대 수학이 제가 가장 감명받은 책이자 자료인데 이 선형대 수학의 책은 위와 다르게 책으로 완전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순서가 정의를 우선 설명해 주시고 시뮬레이팅 등 참고 자료를 주신 후 그리고 코딩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예시를 주어줍니다. 이 과정 자체가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앞으로의 21세기의 수학 교육 방식을 그대로 접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증명한다는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면 그걸 단계별로 나눌 수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이래서 이렇고 그 다음 단계 이렇고 그 다음 단계. 그럼 그건 당연히 그 절차를 누구로 자기가 직접 똑같은 거 반복할 필요 없이 그걸 누구 시킬 수 있잖아. 그게 코딩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 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보고 돌아가는 게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 비슷한 일은 자기가 할 필요가 없잖아. 반복시키면 되는 것이지. 문제는 그걸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비슷한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걸 고쳐서 또 풀 수 있지. 그렇지만 똑같은 일을 평생 반복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똑같은 사람들.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다음 거. 네. 다음과 같은 세이지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을 때 일단 불필요한 연산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도식화된 그림을 통해서 보다 직관적으로 정의를 이해할 수 있고 구상하기 어려운 그래프들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세이지메스의 언어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썬의 프로그래밍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계산일변도의 수학에서는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통해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학습 정도를 산수가 아니라 수학의 이해의 관점에서 판단 가능해서 객관적인 습득 지식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수를 한 계산만 배운다면 계산 아무리 잘하더라도 실제 문제 하나도 못 푼다고. 근데 수학적인 개념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할 수 있단 말이야. 모든 걸. 근데 문제는 그 현실 문제들이 대부분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하지도 않고 사이즈도 크고 계산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손으로만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는 많아진 거야 이미. 그러니까 이론도 알아야 되지만 실질적인 데 풀 수도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경험을 학부 때 해야만 그 다음에 사회 나가서 필요한 걸 할 수 있지. 하나 일부분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사회가 필요한 인재는. 네. 마지막으로 21세기 수학 교육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 등의 업무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 능력 및 응용 능력의 향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판이 한때 유행이었던 것처럼 세이지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람들이 더 집중해야 할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그 모바일 수학에 대해서 이상구 교수님이 주 연구원으로 하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수학 교육 개선 및 수학 활용 분야 다변화 방안 연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연구원이 아니라 연구 책임자. 연구 책임자로서 이제 모바일 수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다음의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다음은 참고 문헌이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후기는 약 3분 동안 PBL 보고서를 얘기하면서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PBL 보고서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PBL은 지난 PBL들과 다르게 지난 PBL들이 저희들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PBL은 이번 학기가 저희가 어떤 공부들을 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해서 얼만큼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학우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창기에는 어떻게 공부할지 어떻게 또 Q&A에 기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횟수가 적었다가 점차 늘어나는 방향으로 해서 총 이번 학기에 총 174회에 거쳐서 Q&A에 참여했습니다. 또 이제 뭐 제가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 이번 마지막 파이널 PBL 같은 경우에는 다른 PBL과 다르게 우리들이 다 뭐 여기 계신 모든 학우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프로젝트 관련 말고 뭐 유의미한 자료들을 실제로 찍고 아까도 그렇지만 지금도 있으면 네. 하나쯤은 자네가 한번 좀 시행하는 것도 한번 보여줬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어떤 거? 프로젝트 말씀이신 거. 하나쯤 실제로 구동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는 걸. 그래서 뭐 거의 모든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아실 거라고 믿고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가장 이번 학기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이게 영상인 게 제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와 이게 직관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학우들과 토론을 하였는데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유럽에 들어본 적 없는 나라가 이미 선진화된 기술로서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PBL은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이런 과정을 했는데,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고, 결국 제가 이번 학기에 PBL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모든 학우가 그렇지만,
우리가 수학사에서 배웠던 내용이나 그걸 정리하는 과정이나 저처럼 뭐 21세기 수학을 하는 그 내용보다도 어떤 공부를 대하는 자세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를 배우는 게 가장 유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부를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배웠고 또 이렇게 PBL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가 한 학기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어떤 수업에서도 수업이 끝난 후에 제가 만든 유의미한 자료가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PBL과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이번 학기를 마치면서 제가 이런 유의미한 자료를 만들고 끝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질문 있어요?